안녕하세요. 방문각에서 행정법 강의하고 있는 유대웅입니다. 오늘은 이제 방문각에서 문각위가 알려주마 행정법 첫 번째 시간으로 날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주제를 들고 왔는데 그 주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주제가 행정법상 기간 계산이라는 이름으로 중요해졌는데 옛날에는 이게 별로 중요한 주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행정기본법이라는 법률이 2021년에 만들어지면서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 관련해서 규정이 몇 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중요 출제 키워드로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거를 이해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무지성으로 암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걸 조금 이해시켜 볼게요. 자, 오늘 이제 주제는 행정법상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첫 번째, 민법을 준용한다는 게 대원칙이다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기간 중에서 침입적인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법령의 시행일과 관련해가지고 날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을 또 추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원칙, 행정법상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 관련해서 대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민법 법이 준용된다는 거예요. 조문을 살짝 보여드리면, 자, 행정기본법 자체에서 민법을 준용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조 1항을 보면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은 당연히 얘가 지금 행정기본법이니까 행정기본법이겠죠.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별도로 규정이 없으면 이 표현은 그냥 사족인 거고, 그러면 어떻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민법을 준용한다라고 선언을 하고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민법이 뭔지 모르잖아요. 맞죠? 그래서 민법전을 열어보면 행정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규정이 딱 두 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걸 조금 살펴볼게요. 하나는 민법 157조고 또 다른은 민법 161조인데 하나는 초일과 관련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말일과 관련된 거예요. 기간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초일이라는 건 첫날을 말하는 거고 이제 말일은 마지막 날을 말하는데 초일과 관련해서 어떤 원칙이 민법에 선언되어 있나 볼게요. 기간을 일, 주, 월 그런 식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에 첫날은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먼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 규정은 왜 둔 거냐면 이게 민법에 있는 조문이잖아요. 맞죠? 근데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법적인 이제 거래를 할 때 주로 규정이 적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을에게 돈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3일 있다 갚아라 이렇게 약정을 했다고 해볼게요. 둘이 3일 있다 갚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을에게 3일 동안 갑의 돈 1,000만 원을 들고 있을 수 있게 시간을 확보해줬다는 거죠.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좀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나 보통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 계약을 체결하는 시간이 보통 뭐 예를 들어 야 내일 뭐 스타벅스에서 3시에 만나가지고 계약을 체결하자 이런 식으로 하지, 야 우리 오늘 밤 12시에 만나가지고 계약을 체결하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제 날짜를 계산하는 게 을에게 분명히 약정상 3일의 기간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거 날짜 카운트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1월 1일이라고 해볼게요. 3시에 만나기로 했죠? 15시죠. 15시. 그러니까 15시에 스타벅스에서 얘네 둘이 만나가지고 갑이 을에게 야 1,000만 원 빌려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3일 동안 빌려줬으니까 어떻게 3일이 카운트가 돼야 되지? 정확하고 엄밀하게 말하면 15시부터 1월 4일 3시 이렇게 빌려줘야 3일 빌려가는 것이 되겠지만 법에서는 그렇게까지 이제 꼼꼼하고 치사하게 규정을 하지 않고요. 1월 1일 날 3시에 만나기로 했지만 요만큼은 서비스로 을에게 더 확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월 2일부터 5일 날 0시까지 혹은 1월 4일 밤 24시까지 같은 말이죠? 그렇게 이제 시간이 확보가 되는 건데 이렇게 첫날은 날짜 카운트에 집어넣지 않잖아요. 요거를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기 뒷부분 보면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는 그렇지 않다. 이건 뭐라는 거예요? 12시에 만나서 계약을 했다라면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다지 의미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다음 요게 진짜 낯선데 161조에 보면은 기간이 끝나는 날이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이길로 만료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요즘에는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규정이 돼버렸어요. 이게 뭐에 대한 거냐면은 요즘 우리는 다 계좌로 이렇게 돈을 보낼 때 그냥 밤에 24시간 언제든지 핸드폰으로 돈을 보낼 수 있게 되잖아요. 맞죠? 근데 이거는 어떤 때를 전제로 깔고 만들어진 조문이냐면 은행을 가지 않으면 계좌이체를 못하던 시절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3일 있다 돈을 갚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3일째 되는 날이 혹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어떡하지? 이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럼 토요일이나 일요일 되면 을은 돈을 갚고 싶어도 돈을 갚을 수가 없게 되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얘는 약속을 못 지킨 사람이 되는데 민법에서는 그런 걸 이제 채무불이행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얘는 채무를 불이행한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걸 막아내기 위해
위해서 어떤 규정을 만들었냐면 이 이기라는 건 다음 날을 말하는 거예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끝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민법에 그렇게 규정이 있는데 이게 행정법에도 준용되어서 그대로 원칙으로 기능한다는 걸 대원칙으로 깔고 최근에 조문이 신설이 됐는데 요거에 대해서 예외가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침입적 기간에 대한 예외에 대한 얘기부터 해볼게요. 이제 결론적으로 초인은 산입하고 말인은 포함한다라는 건데 보시면 행정기본법이 아까 전에 6조 1항에서 민법을 준용한다라는 규정이 있었죠. 근데 이제 6조 2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법령 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맥주집 사장님이었는데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영업정지 50일 처분을 받았다 그랬을 때 그 50일 영업정지 기간을 어떻게 카운트해야 되지? 장사를 못하는 기간을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되는 거죠. 자 먼저 1회분 뭐라고 하고 있냐면 기간을 일주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규정이 왜 필요할까요? 아까 민법이 대원칙인데 그거를 끌어다 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걸 끌어다 쓴다라면 원래 첫날 집어넣지 말아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왜 집어넣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면 첫날 안 집어넣으면 예를 들어 13시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그럼 갑은 실제로는 50일 플러스 13시간 또 장사를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첫날을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아직 그 24시간 중에 11시간이 남았지만 그냥 그 11시간이 지나간 걸로 취급해줘라. 그래야 그 상대방에게 이득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첫날을 집어넣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기간의 말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원래 민법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그 이길 날 끝나는 건데 예를 들어 영업정지 한 50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규정이 없으면 52일째 장사가 금지가 풀려버리는 거죠. 맞죠? 그래서 월요일 되면 풀리는 거니까 여기도 뭐라고 하냐면 그냥 이길 말고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공휴일이든 그 날로 끝나는 걸로 해라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는 건데 이 규정 왜 존재할까요? 상대방도 역시 청소년에게 술 팔았다는 잘못을 했지만 그 사람도 국민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데미지를 가하는 기간은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얘가 침입적 기간의 계산과 관련된 예외적인 얘기였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첫날은 집어넣고 말일은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그날로 끝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거요. 법령 시행일 이걸 어려워하는데 자, 법령 시행일 보면 행정기본법 7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이제 뭐 예시가 나오는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법령 등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초일불산입의 예외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이 법은 이제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해볼게요. 근데 역시 국회의원도 이상한 사람들이 아닌 이상 밤 12시에 선언을 하지 않죠. 그래서 뭐 아침 9시나 아침 8시나 이런 시간 선언할 텐데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르면 오늘은 제껴지니까 내일부터 시행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공포 오늘부터 시행되는 법은 그냥 오늘부터 효력 갖는다라는 걸 선언하고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상황이 조금 맞물리는 건데 어떤 법을 이제 선포를 하면서 공포를 하면서 이 법은 뭐 15일 있다 시행됩니다 아니면 20일 있다 시행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날짜를 카운트하는 방법이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얘가 이제 초일과 관련된 것인데 초일과 관련해서는 민법의 원칙을 그대로 따라가가지고 첫날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 반면 말일 얘가 3호가 말일과 관련된 건데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때라 하더라도 이 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일로 끝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초일 불산입 원칙을 따른다고 하고 있으니까 민법을 따르는 거고 여기는 민법을 따르는 거고 근데 여긴 또 안 따르잖아요. 맞죠?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얘네 둘은 민법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얘 끝나는 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끝난다는 얘기는 이게 낯선 거예요. 법령이라는 건 보통의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게 규정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스타트 끊는 날과 관련해가지고는 초일불산입의 원칙을 그대로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일정한 기간이 끝난 다음에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걸 말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말일 카운트랑 관련해가지고는 상식에 따라 그냥 그날 끝나는 날 끝나라 라고 해서 법령 규정 관련해서 말일이 선언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법령 시행일은 초일은 불산입의 원칙을 따르고요. 말일은 어때요? 공휴일을 포함한다고 해서 여기는 민법을 따르면서 여기는 민법을 따르지 않고 있죠. 그 점에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거랑 관련된 이제 문제들 좀 풀어볼게요. 자 행정상 기간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자 1번 선지부터 볼게요. 1번은 말일과 관련된 건데 그 중에서도 법령 공포랑 관련해가지고 말일이 어떻게 끝났죠? 이길 날 끝났냐 아니면 그날 끝났나요? 그날 끝났죠. 근데 여기 보시면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정선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옳은 거 물어봤으니까 사실상 2번, 3번, 4번은 다 이제 오선지가 될 텐데 자 어떻게 틀렸나 볼게요. 2번 보면 기간을 일주일 또는 연으로 정한 때는 별도의 규정 없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한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죠. 그러면 그냥 대원칙에 대해 물어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초일 물어봤으니까 대원칙이 뭐죠? 초일 불산입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초일을 산입한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얘는요 틀린 것이 되겠죠. 그 다음 얘는 사실 1번이랑 똑같은 건데 언제 끝나는지에 대해 물어보고 있고 특히 뭐랑 관련된 거냐면 법령을 공포한 경우에 이제 언제 끝나는지에 대해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 끝나죠? 법령 공포랑 관련해서 말일이 그날이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이길로 기간이 만료한다 했기 때문에 얘가 이제 틀린 선지가 됩니다. 그 다음 얘는 이제 첫날을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초일과 관련된 얘기죠. 근데 그 중에서도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 얘기했으니까 아 이거 침익적 기간에 대한 얘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침익적 기간은 첫날 어떻게 하고 있었죠? 국민에게 이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초일을 산입하고 있었죠. 근데 첫날을 산입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얘가 이제 X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풀어봤는데 지금까지 정리했던 것들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문각에서 행정법 강의하고 있는 유대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주제 가지고 왔는데요. 이 두 번째 주제는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하시는 행정 절차법상 당사자 등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사실 법조문 안 봐서 어려워하시는 건데 자 들어가 볼게요. 자 당사자 등은요. 자 먼저 그게 왜 중요한지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 그 지위가 어떻게 승계되고 대표되고 대리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중요성에 대한 건데 자 보시면 행정 절차법상 조문에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이런 각종 절차들이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당사자 등을 보호하는 절차들로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사전통지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행정절차법은 당사자 등만 보호하거든요. 그래서 당사자 등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그럼 당사자 등이 뭔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시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다시요. 당사자 등이 왜 중요하다고요? 행정절차법은 당사자 등만 보호한대요. 그럼 두 번째 당사자 등이 뭔데? 자 그거에 대해서 당사자랑 뭐 비슷한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행정절차법 자체에서 당사 등에 대해 정의를 하고 있는데 자 4호에 보면 당사 등이란 다음 각목에 잘 바른다. 자 두 집단을 묶어가지고 당사자 등이라고 하고 있어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를 당사자 등에 해당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기 위한 이해관계인을 당사자 등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 집단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기 때문에 당사자 등에 해당하는 거고 또 한 집단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아니지만 행정청이 참여하는 걸 허락해줬기 때문에 당사자 등에 포함되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직접 상대방은요 언제나 당사자 등에 해당해서 언제나 보호되고요. 제3자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참여를 허락한 경우에만 당사자 등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 중 하나 뭐냐면 당사자 등? 그러면 당사자랑 비슷한 뭐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당사자 등이라는 걸 엄밀하게 정의해놓고 걔네들만 보호하고 있다는 거 그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 중요한 지위가 어떻게 승계가 되고 대표가 되고 대리가 되는지를 살펴볼게요. 자 먼저 당사자 등의 지위가 넘어가기도 하는데 딴 사람에게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행정절차법 10조에 이렇게 규정이 5개로 되어 있는데 1항 당사자 등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과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당사자 등의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는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라고 해가지고 행정절차법상 당사자 등에 해당해가지고 보호받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상속인이 있겠죠. 그래서 그 상속인이 당사자 등의 지위를 넘겨받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1항이고요. 2항도 보면 당사자 등인 법인 등이 합병됐을 때 이건 뭐에 대한 거냐면 1항은 죽었을 때에 대한 얘기니까 자연인만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인에 대한 얘기였고 2항은 주식회사나 그냥 회사들 있죠. 걔네들이 법인이 합병되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이 A회사랑 B회사가 합병됐는데 기존 A회사가 당사자 등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 이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합병되었을 때는 합병을 존속하는 법인 등이나 합병을 새로 설립된 법인 등이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해서 새로 만들어진 법인이 당사자 등의 지위를 넘겨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3항 보면 1항 및 2항에 따라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청에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자 예를 들어 저희 부모님이 행정절차법상 보호를 받는 당사자 등이셨는데 제가 유일한 상속인이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제가 당사자 등의 지위를 넘겨받게 되죠. 근데 행정부는 그걸 모르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3항입니다. 그 다음 4항 보면 처분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사실상 양수한 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에 대한 거냐면 예를 들어 제가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아서 택시운송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치웠대요. 근데 제가 택시운송사업 중에 뭔가 사고를 쳐가지고 잘못된 제재처분을 지금 받으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행정청에서 저를 당사자 등으로서 저를 상대로 행정절차를 밟아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걸 다른 사람에게 팔아치웠다?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이 그 당사자 등의 지위를 넘겨받는가가 문제가 되는데 자 핵심은 이거예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그러니까 1항과 2항에는 승인을 받아 승계한다는 얘기가 없었죠. 근데 여기는 사망했을 때 합병했을 때 말고 이렇게 계약을 통해 뭔가 이전
인정받은 상황, 그걸 갖다가 사실상 양수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상황에는 행정청이 승인을 해주기까지 해야 지위가 넘어간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5항 보면은 사실은 이 법조문에서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사망 다음에 바로 5항이 왔어야 되는데, 자 5항 보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만약에 사망이나 합병 때문에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지를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통지가 늦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냐면, 행정부가 통지를 못 받았으니까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모르고 저희 부모님을 상대로 계속 행정 절차를 밟을 수 있죠. 그러면 행정부가 알게 되기 전까지, 통지받기 전까지 이루어진 그 행정 절차들은 다 무효화되는 건가? 그렇지 않고요. 어떻게 한다라고 하고 있냐면, 통지가 있을 때까지 사망자 또는 합병 전의 법인 등에 대하여 행정청이 한 통지는 1항 또는 2항에 따라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무효화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승계받은 자에게 했던 걸로 취급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대요. 자 그래서 요거 되게 잘 모르시는데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당사 등 지위가 경우에 따라 이번은 승계되는 게 아니라 대표되기도 한대요. 요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당사자가 막 7명, 8명, 100명, 1000명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때 한 명이나 두 명이 걔네들 모두를 대표하게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거를 당사자 등의 지위의 대표라고 부릅니다. 자 얘에 대해서도 규정이 있는데요. 11조에 다수의 당사자 등이 공동으로 행정 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때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대표자는 언제 뽑는 거냐면, 당사자가 한 명일 때가 아니라 복수의 사람일 때 당사자를 뽑아요. 그리고 2항 보면 너무 상황이 복잡한데 얘네들이 당사자 등을 안 뽑아오고 있을 때 행정청은 뭐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들어 상당한 기간 내에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해와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고요. 자 이 경우 당사 등이 요청에 따르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행정청이 직접, 야 그럼 내가 뽑을게 라고 해서 직접 대표자를 뽑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항은 나중에 들어갈게요. 자 5항을 가볼게요. 논리적으로 5항이 바로 봐야 매끄러운데, 보시면 대표자를 그렇게 뽑아놨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 7명의 당사자 등이 있었는데 그 중 한 사람을 대표자로 뽑았다고 해볼게요. 그럼 나머지 6명은 이제 행정 절차랑 관련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 그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행정 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행정청이 뭔가 증거를 제출하고 싶다, 그럼 직접 제출할 수 없게 되고 어떻게 되냐면 그 대표자를 통해서만 제출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이거 부당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대표 제도 자체가 원래 모두가 한꺼번에 행정청에 올 수 있게 하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둔 제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항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당사자 등은 이런 일을 생각할 수 있어요. 얘가 대표자로 뽑아왔는데 내 편이 아니라 행정부 편이더라 알고 보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죠? 그때는 나는 행정청을 상대로 직접 뭔가 할 수는 없지만 그 뽑아놓은 대표자를 바꾸거나 아니면 해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항 보시면 대표자를 뽑아놨는데, 자 여기서 또 이걸 독해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머릿속에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대표자를 또 한 명만 뽑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자가 두 명일 수도 있고 세 명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당사자 등이 1000명인데 대표자 등을 세 명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자는 각자 그를 대표자로 선정한 당사자 등을 위하여 행정 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자가 여러 명이라면 한 명씩만으로도 그 1000명을 대표해서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행정 절차를 끝맺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자 대표자를 뽑아놨는데 행정부 측에서는 그러면 이런 유혹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한 놈만 혹은 이 두 놈만 설득하면 끝나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가지고, 얘네들을 설득하면 야 이제 행정 절차 더 이상 밟지 않아도 되는 걸로 우리 합의 보자 이렇게 끝내버릴 수가 있어서 모든 걸 대표자는 다 할 수 있지만 행정 절차를 그만두는 경우에는 그때만 예외적으로 당사자 등의 동의를 받아와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그 다음 6항에 보시면 이거는 행정부가 그 상대방에게 뭔가를 통지할 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인데, 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상황에 대한 거, 이것도 그중 한 사람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는 모든 당사자에게 효력이 있다 라고 해서 한 놈의 대표자에 대해서만 얘기해도 모두에게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하여야 효력이 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행정청에 대한 행위 중에서도 통지는 모두에게 해야 효력이 있다 라고 해서 모든 행위 중 통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역시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당사 등의 지위가 대리되기도 하는데, 대리되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들어가 볼게요. 자, 대표랑 대리를 분간하는 게 핵심인데, 대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복잡해서 그중 대표자를 뽑는 상황에 대한 거고, 대리는 뭐냐면 이게 한 사람이어도 좋아요 당사 등이. 근데 내가 법적인 지식이 없어서 행정청에 간다 하더라도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그때 이제 뭐 변호사나 아니면은 친인척이나 이런 사람을 나를 대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지위의 대리 제도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도 법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라고 하고 있나 볼게요. 자 대리인, 여기서는요 출제 포인트가 뭐냐면 누가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보시면 당사 등 다음 것 후에 어느 하나에 대한 자를 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그래서 다섯 집단을 얘기하고 있는데, 시험에 맨날 나와주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셋 보시면 당사 등의 배우자 뭐 아내나 남편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존속 비속, 존속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비속은 아들 딸을 말하는 것이고, 형제 자매가 대리인 될 수 있다 규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당사자 등이 뭐 주식회사나 회사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하냐면 그 중에서 법을 잘 아는 임원이나 직원이 그냥 그 회사를 대리할 수 있다.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 얘네들은 전문적으로 직업 자체가 누군가를 법적으로 대리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까지가 이렇게 대리할 수 있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두 집단은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행정청의 허가를 받은 애나 아니면 법령의 규정이 있으면 걔도 그 당사자 등을 대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은 중요하지가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험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건 이렇게 다섯 집단이 그중에서 특히 이 세 집단이 당사 등을 대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는 건데 이거랑 관련해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첫 번째, 행정절차법상 당사 등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볼게요. 처분의 지속성 대방이 아닌 이해관계인은 제3자의 경우에 대해 물어보고 있네요. 당의 당사 등으로서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행정청이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경우에만 당사 등으로서 보호받는다 라고 했는데 이게 맞는 말이죠. 현재 지금 당사 등은 누구만 원칙적으로 그냥 당사자가 되냐면 직접 상대방은 곧바로 그냥 당사 등이 되지만 제3자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허락을 해줘야만 당사 등이 될 수 있죠. 이 질문입니다.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게. 이거 물어보는 이유는 출제원들이 이게 지금 현행법상 제도상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자주 물어봐주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대표자 물어보는데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대한 얘기하고 있네요. 다수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중 한 사람에 대한 행정청의는 모든 당사자에게 효력이 있지만 그중에서 뭐가 예외였죠? 통지가 예외였죠?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다라고 해서 얘는 정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보면 뭐 물어보고 있냐면 대리인 물어보고 있네요. 대리인 항상 누가 대리인 될 수 있냐 물어봐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배우자, 형제자매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법인 등인 경우 누구죠? 임원이랑 직원이었죠? 이거는 직원도 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줍시다. 직원을 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라고 해서 맞다 이렇게 처리가 되죠. 그럼 정답은 이제 당연히 4번이겠는데 자 4번 볼게요. 당사 등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은 행정청의 승인이 없어도 당연히 행정절차법상 당사 등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이건 뭐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아까 사실상 양수한 사람은 행정청의 승인이 있어야 되지만 사망하거나 합병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죠. 그래서 그걸 갖다 당연히 승계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는 맞고요. 근데 뒷부분 보면 당사 등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도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할 필요는 없다 라고 했는데 아까 뭐라고 했었죠? 행정부는 저희 부모님 돌아가셨다는 걸 모르니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다? 통지를 해야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당사자 등 정리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문각에서 행정법 강의하고 있는 유대웅입니다. 오늘은 이제 문각이가 알려준 키워드 세 번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대한 건데 이것도 엄청 싫어하시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국가와 지자체의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주제로 나오는 건데 이거 원래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건 되게 복잡해요. 근데 행정법에 나오는 한도 내에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앞에 수식어구가 국가와 지자체의라는 표현이 붙는 건데 자, 먼저 주제 등장 이후 갑자기 이 얘기가 왜 튀어나오는 거지 행정법에 그거 자체가 중요할 만큼 낯선 주제예요. 국가배상법 2조 1항에서 이걸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제가 노란색 안친 데를 생략하고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국가나 지자체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국가배상법에서 갑자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 주제가 튀어나오는 건데 자, 두 번째 봅시다. 이 법 조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또 관건입니다. 규정의 해석이요. 자, 방금 전에 조문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노란색 친 부분 말고 하얀색 친 부분은 이제 안 중요한 거니까 그걸 생략을 해볼게요. 그럼 문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런 문장이 서술되어 있는 거죠. 그럼 뭐라고 하고 있는 거냐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뭔지 모른다 치더라도 그냥 단순히 국어적 의미에서만 접근을 해보면 책임 여부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는지 여부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판단을 하고 그 판단해본 결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고 결론이 나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조문이 이 조문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정이 서면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도 여전히 이해는 와닿지 않아요? 왜냐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게 뭔 소린데? 자,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 손해배상법상 책임에 대한 얘기를 좀 아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라고 법률이 있는데 이 3조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법조문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조문을 좀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이 법조문은 누구더러 손해배상 책임을 지라고 하고 있냐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더러 손해배상 책임을 지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너무
문장이 기니까 운행자라고 약칭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자백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운행자가 지는 거다. 그리고 운행자는 또 뭔데가 문제가 되겠죠? 대법원은 보통 그걸 누구라고 보냐면 소유자라고 봐요. 여기서 관건은 운전한 사람이 아니라 그 자동차 주인을 운행자라고 본다는 게 관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고의나 과실이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에 있을 걸 요구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보통 손해배상 책임과 달리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무과실 책임이라고 표현을 해요. 무과실 책임이라는 건 과실이 없어도 져야 되는 책임을 말하는 건데, 예를 들어 민법전에 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어쩌고 저쩌고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문인 국가배상법, 아까 생략하고 안 읽은 부분에 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고의 또는 과실이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으로 보통 요구가 되거든요, 거의 대부분. 근데 다시 가보면 자백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그 어디에도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어떤 특징을 갖는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정리가 되죠. 자백법상 책임은 누가 진다? 소유자가 지고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진다. 이걸 딱 고정을 해놓고요. 자, 그래서 정리된 게 자백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고 운행자가 진다.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자, 요것들을 전제로 깔고 이제 적용을 해볼까? 이걸 물어보는데 이렇게 적용이 들어갑니다. 국가배상법 2조1항 규정 내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 국가나 지자체는 자동차 손해배상 구정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때는 이 법이 국가배상법이죠? 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걸 정리해서 해석을 해보면,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자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국가나 지자체가 져야 된다라고 요 조문이 이제 요렇게 해석되어 내려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 상황이 언제 벌어지냐면, 국가나 지자체가 자동차의 소유자인 상황이 언제 벌어질까요? 공용차나 관용차라고 부르죠.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소유 자동차를 타고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 사고 친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 관용차나 공용차를 운전하여 직무를 수행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 자백법상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성립하는 거였죠. 그래서 공무원에게 과실이 없었어도 국가나 지자체로 하여금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규정이 바로 2조 1항 규정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이해를 깔고 조금 더 응용을 들어가 볼게요. 관용차나 공용차로 직무를 수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되겠는가? 자, 봅시다. 국가나 지자체가 자백법상 운행자고 공무원은 자백법상 운행자가 아니게 되죠. 왜? 이 차 누구 거예요? 국가나 지자체 거니까. 그러면 누가 자백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국가나 지자체죠. 공무원이 아니라. 왜? 공용차나 관용차였으니까. 그래서 이 상황이 바로 이제 국가배상법 2조 1항이 적용되는 상황인데,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공무원이 무과실이었다 하더라도 국가나 지자체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게요. 이번에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자기 자동차로 운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엔 누가 운행자겠어요? 공무원 본인이죠. 그래서 자백법상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 본인이 지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공무원이 자백법상 운행자이고 국가나 지자체는 자백법상 운행자가 아니게 되죠.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자차인 경우에는 공무원 본인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무과실이었다 하더라도 이런 결론이 나와주는데, 이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 국가배상법 2조 1항이에요. 그리고 이런 규정이 이제 왜 만들어졌냐면, 만약 이 규정이 없었더라면 공무원에게 경과실이라도 있었던 경우에만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텐데, 이 규정을 갑자기 왜 국가배상법에 집어넣었냐면 경과실조차 없었다 하더라도 국민이 직무수행상 자동차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게 해가지고 구제 범위를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문이 이 규정입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보시면 다음 중 국가배상법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관련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보시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은 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하여 국가배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일단 요거는 정선지인데 아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있어서는 뭐에 따라 판단이 된댔죠? 자백법에 따라 판단이 되고, 그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판단이 서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해요. 자백법은 성립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에 우선한다? 국가배상법에 우선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이게 관건이죠, 누구 거?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공용차를 운행하는 경우 그 공무원이 자기로 하여 공용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자백법상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된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누구 차예요? 소유가 중요한 거예요. 운전을 누가 했는가가 아니라. 그래서 공용차를 운전했으니까 누가 자백법상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된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자백법상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되죠. 그래서 얘가 X가 됩니다. 그리고 얘가 X니까 얘는 당연히 오겠죠? 보시면 판례는 운행자성을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자동차의 소유자가 누구였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맞죠? 그러니까 소유자를 기준으로 운행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이 마지막 선지가 좀 긴데 자주 나와주고 있어요. 공무원 이번에 누구 거래요? 자기 소유 자동차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공무원이 운행자가 돼서 자백법상 책임을 지는데, 그때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었나 중과실이 있었나 고의가 있었나 이런 거 따져요 안 따져요? 전혀 없어도 되죠. 그래서 보시면 일으킨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 책임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정한 바에 의하게 돼요.
돼요. 그 사고가 자동차를 운전한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한 것인지 중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것인지를 가리지 않고 그 공무원이 자백법상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뭐를 진다?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얘가 정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배상법에 자백법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엄청 어려워하시는데 결과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백법상 책임은 언제 지는가? 소유자가 무과실이어도 진다.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제 문제를 풀어내시면 지금처럼 푸실 수 있겠죠? 이렇게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문각에서 행정법 강의하고 있는 유대웅입니다. 오늘은 문각이가 알려주마 네 번째 키워드, 여러분들 가장 어려워하시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첫 번째 어떤 상황에 제기하는지를 먼저 떠올리셔야 돼요. 자, 어떤 상황에 제기하는 거냐면 수용 사용 자체에는 불만이 없는 거. 국가가 내 땅을 뺏어가거나 강제로 쓰긴 쓰는데 그 자체에는 불만이 없어요. 근데 언제 불만이 있을 때? 액수, 보상금이 나왔는데 그게 너무 적거나 많을 때 사용하는 게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법조문에 보면 토지보상법 85조 2항에서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해석해보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이렇게 말하는데 이 34조에 따른 재결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그냥 수용재결, 사용재결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에 불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대요? 각각 맨 끝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2항에 보면 이게 바로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인데 수용재결, 사용재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게 보상금의 증감, 늘려달라, 줄여 달라에 관한 소송인 경우에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이라는 건 땅을 뺏어가는 것 자체는 불만이 없는데 보상금이 너무 짜다 아니면 너무 많이 나왔다 이때 들어간 소송이다라고 법조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4조는 이렇게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대한 규정이어서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토지수용위원회가 어떤 내용의 재결을 하냐면 이렇게 네 가지 사항에 대한 재결을 하는데 그 중에서 뭐? 요 보상 액수에 대해 불만 있을 때 들어간 소송이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이라는 거죠. 자 여기가 빈출 포인트인데 요거 잘 못 외우셔가지고 문제로 풀어주시죠. 자, 원고 및 피고에 대한 건데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은 누가 원고고 누가 피고인지에 대한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경우가 둘로 갈려요. 증액 청구라는 상황이랑 감액 청구라는 상황. 증액 청구라는 상황은 보상금이 너무 적으니까 늘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고요. 감액 청구는요, 보상금이 너무 많으니까 줄여달라고 얘기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원고랑 피고가 그냥 뒤집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85조 이렇게 됐어요. 1항에 따라 제기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금에 관한 소송인 경우 소송을 제기하려는 자,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원고 말하는 거예요. 원고가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 자,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 어떤 상황이에요? 뭔가를 지금 뺏기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보상금 달라고 하는 애들이잖아요, 맞죠? 걔네들일 때는 누구를 피고로 해요?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해가지고. 근데 사업 시행자가 왜 튀어나오죠? 토지보상법상 사업 시행자는 보상을 해주는 사람으로 등장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현대건설, 쌍용건설 이런 애들이 보상금을 주는 애들로 등장을 하는데, 그리고 사업 시행자일 때는 문장이 많이 생략돼 있는데 사업 시행자가 원고일 때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토지 소유자와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라고 해서 규정이 되는데.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액수를 늘려달라고 하는 상황인 때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원고가 돼가지고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액수가 너무 많으니까 줄여달라 이렇게 들어갈 때는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상대로 소송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고랑 피고가 규정되어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항상 장난은 어디까지 치냐면 특히 이 증액 청구일 때 피고가 사업 시행자라는 점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야 수용재결은 토지보상위원회가 발급한 거니까 여기를 갖다가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관할 토지 수용인을 상대로 들어가야 되지 맨날 요거 가지고 장난칩니다. 그래서 요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자, 소송의 성질이요. 요게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 나오면은 시험의 출제 포인트가 이거예요. 맨날 이 경우는 피고가 누구냐에 대한 얘기를 하나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 법적으로 당사자 소송이면서 당사소송 중에서도 형식적 당사소송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수험적으로 그 결론만 이해 못했다 하더라도 기억하시면 돼요.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은 당사소송이면서 당사소송 중에서도 형식적 당사소송에 해당한다는 건데 제가 그게 무슨 말인가 빠르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를 이해하려면 당사소송이 뭔지를 이해해야 돼요. 당사소송을 보면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에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한 소송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하나는 소송이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어야 되고요. 그럼 한쪽 피고가 누구가 된대요? 그 공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이어야 한대요.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걸 당사소송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정의를 하냐면 행정소송법 자체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요거를 요약하면 요렇게 정리가 돼요. 근데 요거는 뭐 자세히 볼 필요는 없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배경식이 하나 더 필요한데 이걸 이해하려면 수용재결이 발급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지? 이걸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수용재결이 날라오면 수용재결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발급하죠. 얘네들이 그걸 발급하면 땅주인하고 쌍용건설, 현대건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강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거랑 동일한 법률관계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한쪽에 땅주인하고 쌍용건설 혹은 현대건설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데 대신 그게 어떻게 발생한다고요? 강제로. 그래서 이 쌍용건설과 땅주인 사이의 법
법률관계를 공법상 법률관계 일종으로 분류해놨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의 경우 아까 규정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땅주인하고 사업시행자 아니면 사업시행자랑 땅주인 사이 치고받고 싸우도록 소송이 규정돼 있었죠. 그러니까 토지소유자랑 사업시행자 사이에 원피고가 되어 싸우게 하고 있으니까 무슨 요건을 지금 다 충족하고 있는 거예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데 그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싸우게 하고 있으니까 아, 이 보상금 증감 청구송이라는 건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서 당사송의 일종이구나 요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보상금 증감 청구송은 당사송의 일종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 두 번째 거요. 이 보상금 증감 청구송이 형식적 당사송의 일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순수하게 행정법적에서만 논의하는 건데 보시면 배경식이 또 필요해요. 자, 순전히 학문적으로 학자들이 당사송을 둘로 나눠가지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둘로 나누냐면 당사송은 유효한 처분의 효력을 부인함을 전제로 한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 당사송과 형식적 당사송으로 구분되는데 어떻게 구분되는 거냐면 실질적 당사송은 부인을 하지 않는 것이고요. 형식적 당사송은 부인을 하는 거래요. 자,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연금 지급 결정 처분을 하면 공무원 연금 지급 청구권이라는 게 그제서야 비로소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지급 결정을 했는데도 갑자기 연금을 안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공무원으로 20년 동안 재직을 하다 퇴직을 했는데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가가지고 연금 주세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알겠어요 하고서 연금 지급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두 달 세 달 타고 있다 갑자기 이번 달에 연금이 안 나왔네. 그래서 왜 안 줘요? 그러니까 그냥 주기 싫은데요 이렇게 했을 때 연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이게 공법상 권리를 행사하는 문제여서 당사송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지금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나에게 연금을 주기로 했으니까 나는 권리가 있고 그러니까 돈 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 얘네들이 한 연금 지급 결정 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나는 권리가 있고 그러니까 돈 줘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얘가. 그래서 이런 유의 소송을 뭐라고 부르냐면 실질적 당사송이라고 불러요. 반대 상황을 보면 어떻게 다른지가 딱 눈에 와 닿는데 예를 들어 이번에는 형식적 당사송의 상황에 대한 거예요. 파면 처분을 받은 공무원 갑이 파면 처분을 받으면 공무원 지위를 누리고 있다가 잘려나가는 거죠. 근데 갑이 자신에게 공무원 지위가 여전히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당사송을 제기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거 논리적으로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파면 처분의 효력이 만약에 있으면 나는 공무원 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파면 처분의 효력이 없으면 나는 공무원이고 그래서 이런 소송을 제기하는 건 논리적으로 뭘 전제로 하는 거냐면 파면 처분이 무효라는 걸 전제로 공법상의 지위를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파면 처분의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한 내용의 당사소송을 제기한 거여가지고 이런 류의 소송을 뭐라고 부르냐면 형식적 당사소송에 해당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뭐가 형식적 당사소송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이 복잡한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키워드로서 수험적으로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은 당사소송인 당사소송인데 그 중에서도 형식적 당사소송에 해당한다 결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의 경우 어떤 특징을 갖냐면 수용 재결 처분을 통해 대상 토지를 이미 뭐 예를 들어 평당 1,000만 원, 2,000만 원에 수용한다는 재결이 내려진 상황인데 근데 그 액수를 바꿔달라고 지금 소송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최소한 보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재결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소송 거는 거랑 똑같다고 봐가지고 이 보상금 증감 청구송을 형식적 당사송의 일종으로 분류해 넣고 있는데 여러분은 뭐만 기억하면 된다?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은 당사송이면서 형식적 당사송에 해당한다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죠. 그 다음 마지막이요 요거까지 시험에 요즘에 나와주고 있고 이거 나오면 또 막 멘붕 오시죠? 관할의 확장에 대한 얘기를 들어가 볼게요. 내 땅을 뺏어갔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금이 너무 짜거나 아니면 너무 많으니까 줄여달라 늘여달라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상금 증감 청구송이잖아요. 근데 대법원이 그 소송을 사용하는 경우를 판례법리로 늘리고 있어요. 자, 그게 관할의 확장에 대한 건데 명문의 규정은 없는데 대법원이 이런 경우에도 보상금 증감 청구송을 써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많지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토지 소유자가 토지 수용위원회 가가지고 잔여지도 사가주세요 라고 요구했는데 토지 수용위원회가 싫어 이렇게 한 상황이랑 두 번째, 자 요거는 이제 잔여지 매수 청구권에 대한 건데 요거는 다들 아시죠? 다시 돌아가 보면 어떤 상황에 이걸 쓰라고 하고 있냐면 나는 요 땅만 필요하지 잔여지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라고 해서 이건 안 사가겠다 라고 했을 때 보상금 증감 청구송이 쓰인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토지 수용위원회가 어떤 보상 항목이 토지 보상 법령상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재결한 경우 예를 들어서 요렇게 어떤 집이 있었다고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집 부지고 여기에 이렇게 집이 있었고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 공원을 지어야 돼가지고 예를 들어 쌍용건설이 이걸 다 수용해 갔다고 해볼게요. 그런 상황일 때 쌍용건설이 우리 집에 대한 보상금도 주고 부지에 대한 보상금도 줬는데 이 나무에 대한 보상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나무도 보상금 내놔라 라고 소송 들어가는 상황 요때에도 보상금 증감 청구송을 써서 구제받아라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사용재결에 따른 수용재결을 토지수용위원회가 거부한 경우가 나오는데 요거는 72조에 사용재결이 나왔는데 대표적인 게 1호죠. 뭐냐면 쌍용건설에서 내가 네 땅을 뺏어가지는 않고 빌려만 쓸게. 근데 얼마나 빌렸을 건데요? 20년. 이런 상황일 때 어떤 권리가 인정되고 있어요? 그냥 차라리 사가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고 있죠. 그래서 다시 보면 사용재결에 따른
그러니까 네 땅을 뺏진 않고 빌려만 쓸게 라는 걸 갖다 사용제결이라고 하죠. 몇 년 빌려갈 건데요? 20년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인정돼요? 그 토지 소유자에게 그냥 사가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죠. 그래서 사용제결 따른 수용제결을 했는데 토지 소유인이가 그건 싫은데 이랬을 때 그때에도 대법원은 뭐를 쓸 수 있다고 보고 있냐면 보상금 증감 청구송을 쓸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 경우 모두 보상금 증감 청구송 싸울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자 왜 그런 걸까요? 대법원의 입장 이런 거예요. 보상금 증감 청구송은 원래 뺏어가는 거 자체에 불만 있는 게 아니라 돈을 더 달라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맞죠? 근데 얘네 셋 모두 뭐예요? 국가가 내 땅을 뺏어가는 게 불만이 아니라 1호는 어때요? 이것도 뺏어가죠 요구하는 거고 2호는 어때요? 사과나무도 보상금 달라 추가로 더 달라 얘기하는 거고 3호는 어때요? 사용제결 말고 차라리 뺏어가죠 이렇게 요구하는 거니까 뺏어가는 거에 불만이 아니라 보상금이 너무 적은 상황인 게 불만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모두 전부 내 땅을 뺏어간다는 데 불만 있는 게 아니라 돈 더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모든 상황에 보상금 증감 청구송을 써라 라고 관할을 확장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면 총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된 거예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요거 다음 중 토지보상법상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1번 볼게요. 토지수용제결이 있으면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은 당사소송이 아니다 물어봤는데 틀렸죠.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은 뭐의 일종이다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당사소송의 일종이다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얘는 아니다 했으니까 X가 됩니다. 다음 자녀지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자녀지도 사가죠 요구했는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싫다 얘기했다는 거죠. 그럼 무슨 소송 들어가야 된다?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 들어가야 되죠. 근데 보시면 제결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 이게 바로 뭘 가리키는 말이냐면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누구를 피고로 해야 된댔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피고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X가 됩니다. 사업시행자가 피고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보면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빌려가긴 빌려갔는데 그게 20년 빌려가겠다 한 경우 그때도 뭘 쓴다고요? 보상금 증감 청구송을 쓴댔죠? 그래서 토지수용위원회가 그 토지에 대한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결을 하는 경우 네 땅을 뺏어가는 건 싫다 이렇게 했을 때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자 무슨 소송 들어가야 되냐면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 들어가야 되는데 누구를 피고로 해야 된다?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해야 된다 했으니까 맞죠. 그리고 보상금의 증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 자 마지막 역시 관할 확장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 건데 어떤 보상 항목이 보상 항목이라는 건 별개 아니라 아까 전에 집 그림에서 집이 있었고 땅이 있었고 사과나무가 있었죠? 그때 그런 거 하나하나를 보상 항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보상 항목이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이나 법리를 오해해가지고 야 그건 안 들어가 라고 해서 잘못된 내용의 제결을 한 경우 그때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것도 보상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소송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피보상자 보상금을 받는 애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그 제결에 대한 취소를 제기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때 무슨 소송 들어간다?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가 틀렸고요. 그리고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 들어가니까 피고가 누가 되는 거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피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엄청 어려워하시는데 그냥 단어가 어려워서 그런 것이고 상황이 어떤 것인지 이해를 못하셔서 그렇지 물어보는 포인트는 똑같아요. 여기도 X 누가 되는 거예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 청구송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얘는요 뭐의 일종이죠? 당사송의 일종이라는 거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따지자면 형식적 당사송의 일종이라는 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되게 어려운 주제였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